대전교구에서 직접 제작해 보내온 영상 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워질 첫 번째 성당이 첫 삽을 떴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새 도시를 밝힐 첫 번째 성전, 그 기공식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대전교구는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6의 일부지에서 교구장 유홍식 주교와 교구 사제단을 비롯해 유한식 전 세종시장, 변평섭 세종부시장, 세종본당 교우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성당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유홍식 주교는 이날 기공식 강론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세종시를 지날 때면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이곳에 사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미하고 서로 형제 애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땅도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영광 드리고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당 터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세종시 사는 분들과 성당 터를 위해서 항상 제가 기도하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항상 지나다녔습니다. 세종성당은 1524제곱미터 부지에 전체 면적 2988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되는데 지하 1층엔 주차장, 지상 1층엔 사무실과 집무실, 성체조배실, 다목적홀, 카페 등이 들어서며 2층엔 210석 규모의 강당과 회합실, 3층엔 대성당과 성물방, 사제관, 4층엔 대성당과 유아실, 방송실, 수유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